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잇따라 체결되는 자유무역협정이 국내 농식품 시장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.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총 59개국과 21건의 FTA를 체결했습니다. FTA를 체결하면 국내 농업 기반이 무너질 거란 우려와 달리 농식품 수출액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. 한국-칠레 FTA가 발효되기 전이었던 2003년 18억 6천만 달러 수준이었던 농식품 수출액은 지난해 91억 6천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20여 년 만에 4.9배 성장한 수치입니다. 정부는 중동, 중남미, 인도 등 3대 신시장에 대한 수출 비중을 12%까지 늘리고 농식품 관련 산업 수출액을 올해 135억 달러, 2027년까지 230억 달러까지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.